마트에서 이렇게 깔끔한 포장으로 판매하는 동태포 2팩 1.2kg 준비했습니다. 동태포는 꽝꽝 얼려서 판매하기 때문에 억지로 해동하는 것보다 전부치기 하루 전 냉장고에서 자연 해동하거나 찬물에 포장지체 담궈서 자연 해동해줘야 비린맛이 덜합니다. 말랑말랑하게 자연 해동된 동태포는 해동되면서 녹은 비린물이 흥건하기 때문에 비린 향도 씻어내고 살이 단단해지도록 찬물에 천일염 약간을 녹여서 옅은 소금물에 빠르게 헹궈준 후 체에 받쳐 물기를 빼줍니다. 잠시 후 물기가 어느 정도 빠졌으면 키친타올 위에 올려 잔여 물기를 말끔하게 제거해주고 동태포에 밑간을 해줍니다. 늘 그랬듯이 잡내를 없애주면서 칼칼한 향으로 풍미를 올려줄 후추 약간을 뿌려주고 대박 전집 비법, 소금 대신 감칠맛을 올려주고 비린맛을 없애줄 마늘 분말을 뿌려줍니다. 전집에서 알려준 꿀팁, 동태포에 소금을 뿌리면 물이 생겨 전이 푸석푸석해진다고 합니다. 잠시 후 후추와 마늘 분말을 골고루 뿌려줬으면 톡톡톡 두들겨주고 부침옷을 만들어줍니다. 부침가루 1컵 200ml에 마늘 분말 3큰술, 그리고 맛소금 커피숍으로 납작하게 3분의 1 티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서 준비해 놓습니다. 계란물은 계란 내 아래 전이 노랑노랑하게 노른자만 2알을 추가해서 전부치면서 알끈이 질질 끌려오지 않도록 체에 받쳐 계란물을 곱게 내려줍니다. 이때 부침옷에 이미 간을 다 맞춰놨기 때문에 계란물엔 추가 간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부침옷 입혀주고 계란물 입혀서 부쳐주기만 하면 다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약불로 달궈진 팬에 식용유를 듬뿍 둘러준 후 부침옷 입히고 계란물 입혀준 동태포를 팬 위에 가지런히 올려준 후 찬찬히 부쳐줍니다. 이때 불의 세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약불 유지입니다. 잠시 후 한쪽 면이 익었으면 뒤집어서 마저 익혀줍니다. 대박 전집 꿀팁, 저는 한 번만 뒤집어야 모양이 예쁘게 나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맛있게 부쳐진 뜨거운 전은 바로 척척 겹쳐 놓으면 눅눅해지기 때문에 한김 식혀주고 겹쳐 놓아야 한다는 대박 전집 마지막 꿀팁 기억하시고 올 설 명절엔 가족 친지분들께 특별하고 맛있는 동태전 맛보여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